뭐부터 해야 돼, 근데? 뭐부터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검색해봐. 아니, 검색해봐. 형이 가져온 거잖아. 아니, 검색해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빨간... 빨간색이 밑으로 가야지. 빨간색이 밑으로 가는 거 맞죠? 아, 그것도 몰라. 일단 짐을 뺄까? 그래, 일단 그쵸? 빼보자. 오씨, 무거워. 너, 네가 사고 칠 것 같다. 네가 더 사고 칠 것 같은데. 아니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원래 장비는 좋아야 돼, 무조건. 그치. 형, 장비가 50%야. 뭐든지 장비빨이야. 제가 막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뭐 시기 같은 거? 오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죠? 오 맞다. 어? 오 맞아 형. 어? 어떻게 하는데? 너무 많은데? 벌써 머리 아픈데요, 형? 그러니까 나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거 그냥 다리 이렇게 심어서 이거 네.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이거 해가지고. 줘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여기에다 꽂는 거 아닐까? 그럼 뭐 꽂으면 되지 뭐, 대충. 이거 근데 무슨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소뚜껑 오늘 안에 할 수 있냐 우리? 이거? 이거 근데 설명서 같은 거 안 줘요 형? 몰라. 몰라. 자 이봐, 제가 검색해볼게. 답이 없는데? 진짜 검색을 해봐야 돼. 형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검색을 해봐야 돼. 검색하는 게 제일 빨라. 이게 괜히 머리 싸맬 필요가 없어. 되게 현명하다. 보통 남자들 친구들 저런 데 가면은 꼭 텐트랑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모를 땐 그냥 물어보고 모를 땐 검색하고. 네. 무조건 자기가 해보겠대. 나보래. 뭘 연결하는 거야? 힐링하러 와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일단 짐을 다 빼보자.